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다. 여호수아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론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막 쳐죽였다 그러니까 좀 잔인해 보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쳐죽인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왕들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죽였다고 해요. 너무 살벌하게 느껴지지요, 그죠? 그러나 내 원수는 그냥 대충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쳐 죽여야 합니다.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게 쳐서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원수를 쳐 죽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고 한 주라도 주일 성수를 어기면 사단은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일마다 그새 자란 내 안의 사단을 쳐 죽여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읽으면 이거 다 뭐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냐고 이럽니다. 내 원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이제 단어는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주일 예배 한번 빼먹었더니 그새에 내 안에 바벨탑이 그냥 저절로 이만큼 쌓였다고.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하며 교만을 부리면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내 원수를 쳐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원수에게 쳐 죽임 당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예배와 말씀에 붙들려 가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쳐 죽여야 할 대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매일 생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의 대적들을 쳐 죽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은 사랑하되 이 죄를 쳐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부터는 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물리친 그 왕들과 다스리던 영토에 대해 상세히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가장 무서운 두 왕을 물리쳤는데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이제 바산 왕 이제 옥인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강한 세력의 대표로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교만한 족속이고 바산 왕 옥은 성읍이 60여 개에 이르는 최고의 실력자로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옥의 침대가 세로 3.6m, 가로 1.6m였다고 해요. 대단한 거인이죠.
이 막강하고 대단한 왕들을 이스라엘이 물리쳤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어찌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부귀 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되고 대항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묵상해 보실래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맞서야 할 강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60개 성읍은 보기에도 좋았고 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지 않았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할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물리쳐 주었기에 오늘의 서편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무리 술주정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무능력해도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교회가 분열되었어도 베드로와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시온과 옥을 물리쳐준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편 지파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벤 지파는 힘든 전쟁을 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분배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전쟁을 열심히 해놓고 욕심대로 받을 생각만 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은 타락한 곳이 되었고 결국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그 지파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망해도 내 식구, 망해도 내 부모, 망해도 내 부모 형제입니다. 망한다고 이혼합니까? 망한다고 부모 자식 사이를 끊겠습니까? 암에 걸리면 헤어집니까? 자식이 교도소에 가면 버립니까? 그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연합된 공동체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내 욕심대로 차지하고 싶은 땅은 무엇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이제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로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는 한 여집사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평소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내조한 것이 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제 이렇게 르벤, 예, 므낫세 이런 갓 이 지파처럼 앞으로 자신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성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공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남편은 30년 넘게 충직하게 일하고 실적도 많이 세웠기에 무리 없이 전문 경영인 자리까지 오를 줄 알았는데 한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녀의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세상 성공을 향한 자신의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남편의 퇴직이라는 전쟁 같은 사건을 허락하셨음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자신의 교만함이 가족 구원의 걸림돌이 되기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자기가 이 내공의 실력을 잘 쌓겠다고, 또 말씀 묵상 후에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이 소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축복의 땅,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치러야 할 전쟁은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진멸뿐입니다. 나는 괜찮아하는 교만의 결론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원수를 쳐 죽이지 않으면 그 원수에게 쳐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패배와 낙심으로 한량 없이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오직 예배와 말씀에 붙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자손 대대로 나누어 줄 믿음의 재산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 동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지만 이 땅은 워낙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너무 강력한 그런 나라를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요구했습니다. 참 좋았다가 그 전리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을 요구한 이 르벤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 때문이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걸 생각하며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정말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